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토요일 아침에 정말 비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텐데,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묵상보다 생각보다 묵상이 더 강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보다 묵상이 강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근데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죠? 생각으로 허무한 생각들,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들어오고, 또 때로 생각으로 분노가 들어오고, 또 생각으로 좌절감이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말씀 묵상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이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이 이스라엘의 중앙인, 바로 중앙의 중앙 지역이에요. 이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12km 정도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이 있죠. 예, 약 820m. 그래서 이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앙 지역이 바로 미스바 지역입니다.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340년간 이 사사시대를 거쳤습니다. 사사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 나라가 혼돈스러워, 그리고 이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함으로 나라가 완전히 법기는 뺏겨버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전부 다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블레셋 군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발화해서 혼란스럽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위기가 바로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모여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우리 정광한 목사님 선포하셨죠? 8월 15일 온 백성이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자. 8월 15일 날 오후 1시에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단순히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위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after one year, 정확히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날 정말 역사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기적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죠. 1982년부터 이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 안에 있는 니콜라이크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인물이 보네베르크 목사님과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 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한 거죠.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됐죠. 근데 점점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통일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서독의 총리, 콜 총리가 외교를 잘 감당했죠. 당시 동독은 소련이 이끌어가고 있었고, 이 서독은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 서독의 총리, 콜 총리가 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소련과 동독을 설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두 가지죠. 기도 운동과 그리고 외교 운동이었어요.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우리 많은 깨어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분들도 함께 합력하여서 눈치 보지 말고 모두 함께 나와서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부터 주사파라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사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 운동권에 빠져서 주사파.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20대 운동에 빠진 사람은 지금 60대고요. 그리고 30살에 30대에 빠진 사람은 지금 70대예요. 이런 분들이 국가의 리더가 되면서 나라가 온통 여러분 주사파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남한의 반체제 정치 세력, 반체제. 예, 이 남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의지를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있지만 자녀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어머니를 무시해버리고 가정의 존재를 흔든다면 이런 언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합니다. 예, 미국 물러가라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하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불처럼 일어나는데 반드시 주사파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8월 15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스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으로 약 340년 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넘어서 사울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한 날이 바로 미스바 성회였습니다. 이번 8월 15일이 정말 온 백성이 모여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같이 모일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들 또 광주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제주도에서 정말 파주 문산 일산 많은 지역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번 정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병든자를 치료받고 자녀들이 격결 같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외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 명이 10명 이상씩 깨워서 8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죠. 8월 15일 모두가 모여서 광화문에서 외칠 때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아름다운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죠.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유를 지켜서 큰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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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복합니다.